중국을 방문한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2일 중국 하이난그룹과 인천항의 크루즈 선박을 입항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이난그룹은 호텔과 항공, 크루즈 등 주로 여행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르면 내년 5월 1일부터 중국과 한국을 잇는 대형 크루즈선을 인천항에서 운항시킬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천진과 인천을 모항으로 해서 종점과 기점이 되는 겁니다. 모항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인천항이 이제 크루즈의 모항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모항으로 된 것은 이번에 협약이 최초다. 그런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중 크루즈선은 5만 톤급의 중대형 규모로 연간 22회 운영될 계획입니다. 한 번 운항될 때마다 관광객 2천여 명과 승무원 7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만큼 항만을 넘어 관광과 쇼핑 같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최고라 불리던 개항장을 갖고 있던 인천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시금 옛명성이 부활하길 기원해봅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